좋겠다, 유난히. 평생 늙지도 않고 그렇게 이쁜 얼굴로 웃고 있고. 여기가 아니고요. 저기 저기 저기. 잔디 갈지 마시고요.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평소 이웃집과 신분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공정. 신신하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역시 신분에서 아신 분 있습니까? 아버지.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역시 최고야. 장군님, 그 얘는 누굽니까? 누군데 감히 장군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입니까? 아저씨 장군님이세요? 진짜? 최 장군님? 대박. 아, 그러니까 이 형들은 장군님 쫄다고? 1, 2? 머리는 카레맨처럼 해가지고 이거 확!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동작 그만. 우와, 대박! 그럼 아저씨가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까지 이렇게 꼼짝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얼음땡이네? 너희들은 가가지고 하던 거 마저 해라. 장군님, 그래도 이건... 실시! 실시! 실시. 동작 그만! 아저씨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너 아까 나보고 아버지라니. 무슨 일 있냐? 글쎄요. 또 무슨 일 터졌나. 기자들이 쫙 깔렸네요. 텔레비전 좀 틀어볼까요? 그래. 한 연애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제기된 공정한 대변인의 개의설과 가짜 아들설은 순식간에 전 국민은 물론 대선 전국의 정치권까지 충격과 혼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아들이라고 소개한 청년이 사실은 공 대변인의 남자 연인일 것이라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 괜찮니? 아저씨, 나 여기 며칠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왜? 맛이 없니? 뭐 먹을만은 한데 기분이 영 다운돼서요. 남자들 뿐이라 그런가. 아저씨 총각이에요? 괜찮으십니까, 장군님? 장군님, 걸리신 걸 뱉어내셔야 됩니다. 예. 헐, 아저씨 엄청 쩐다. 이렇게 맨날 쫄따구들한테 대접받고 살면 여자 못 사귈 텐데. 왜냐면요, 여자들은 대접을 해줘야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해줘야 불안해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말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말 안 해도 안다는 거 그 다 뻥이에요, 뻥. 저 그만 먹을래요? 어쩌다 뿌렁난 거냐? 누가 찌른 거지? 글쎄, 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너가 우리 집 온 이후로부터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아니다. 내가 온 다음부터인가? 아, 몰라 몰라 몰라. 아무튼. 이제 어떻게 될까? 산통 다 깨지는 거지 뭐. 근데 우리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
안 그러냐?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하는 걸 우리 집한테 바라는 걸까? 자기들도 식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왜 우리 가족한테는 1년 365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좋을 때도 있고 어? 나쁠 때도 있는 거지. 희노애락을 몰라 사람들이. 많이 컸네 우리 민규. 우리 민규? 내가? 왜? 언제부터? 누구 맘대로? 자. 뭐야? 내 비밀. 비밀? 왜 그래 진짜? 어? 엄마. 아버지. 하지 마. 아니 왜 그래 무섭게? 정신 차리세요, 네? 아들. 너도 일로 와. 아, 왜 그래? 왜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민규야, 공격이야. 합동 공격이야? 우리 어떻게 해? 어떻게든 되겠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여기 떠나는 거 어때요? 다 버리고 완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집도 새로 얻고 차도 새로 사고 우리 이름도 다 바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때 엄마? 좋겠죠? 우리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우리끼리. 그래. 좋아. 어, 좋다고 했어요, 엄마 아버지. 콜? 콜. 연극은 끝이 났다. 누구보다 무대 위에서 빛났던 우리 가족은 이렇게 쓸쓸히 무대를 내려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건 아니다. 또다시 예기치 못한 폭병을 만나고 반전을 거듭하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할 것이다. 지금처럼 봐주는 관객이 없어도 우리 가족은 함께 우리만의 이야기를 이어갈 테다.